와, 선생님 되게 일찍 출처하셨어. 스매시 목도 18호 쓰고 있고, 거기에 그냥 핀돌이 하나 더 연결해서 스매시 이카이치 고추장. 선생님께 아침에 여쭤보니까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잘 나온대요. 반차를 좀 주고 가지줄을 짧게, 왜냐면 챔질을 하면 밑에 애기도 달려있으니까 훅하고 훅끼리만 닿지 않으면 되니까 일부러 좀 그렇게 하려고 피했습니다. 5시쯤 넘어서 출항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입니다. 벌써 축강을 한번 해볼까? 그린이라고 하시니까. 우와, 아직 해가 안 떴구나. 그렇지, 6시도 안 됐어 아직. 어? 내리자마자? 갑이다 이거. 아씨, 쭈꾸미네. 자, 와, 크죠? 이따가 동 트면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안 나오다 날 동 틀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세요. 예. 왔다. 뭔데? 갑자기 세 마리가? 아. 갑이다. 와, 씨. 갑이. 지우 아빠님, 맨날. 어, 여기서 뒤에 어. 좀 피고, 예, 어. 시작할게. 바람이 조금 부네. 버저비터죠? 갑인가? 와, 쭈꾸미네. 지금 잡히는 게 이게 평균 사이즈야. 어우, 애들이 쭈꾸미들이 등치가 커지니까 되게 손맛이 엄청 좋네. 갑이야? 오또 사이즈가 그냥. 네. 와, 갑이다. 내가 비고. 얘는 살려줘야 돼. 어떠? 아, 지난번 언제였지? 라이브 때? 드랙을 꽉 잠궈 놓고 합니다. 오메? 차, 4연타. 이거 담을만 하네. 쭈꾸미 큰 거 같아가지고. 많이 먹여도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떠? 자, 참조하세요, 사이즈. 이래. 와, 야, 사이즈 좋다. 그리고 잘 나오고. 오웠다며, 씨. 쭈꾸미, 대왕 쭈꾸미 열 마리. 국장님, 잘한다. 이거 진짜 갑이면, 이게 심상치 않은데, 오늘? 아, 쭈꾸미구나. 어? 어, 씨, 잘못 봤어. 갑이었어. 어이, 자식들, 얘들 왜 이래? 오, 야, 오늘 손맛 좋다 진짜. 자, 지금 쓰고 있는 애기는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셨어. 그린에 어제 잘 먹더라. 스매시 이카 엣지 후계도 저기가 돼 있어. 축광 봤지? 저는 그 수심 약구 그러면 스테이를 많이 안 줘요. 그리고 오늘 물, 아, 야, 넌 살려줄게. 카운팅 살려준 것까지 합니다. 오늘 갑오징어도 노린다고 해갖고 스매시 블랙봉돌 그거 갖고 왔는데 18호밖에 안 갖고 왔어. 그래서 18호 먼저 쓰고 있습니다. 대전낚시님 안녕하십니까. 가지줄은 원래는 가지줄을 쓰는 게 위에 있는 애기가 밑에 매달린 애기 몸통쯤에 찍히게 챔질을 해도 11자 형태로 후끼리는 닿지 않게 그렇게 하냐고 저기를 잘랐어요. 가지를 40cm짜리 잘라가지고 묶었는데 안 엉키는 건 좋더라고요. 대신에 막 위로 묶고 막 해갖고 가지는 가지 하나만 써야 되는데 여튼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가 2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차는 5cm 바짝 내렸어요. 애들이 다 밑에 깔려 있겠지, 동 틀 때니까. 나중에 조금 이제 뭐 가비들이 컨닝을 했는데 위에 좀 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아, 야, 방생이 도대체. 저는 방생을 하긴 하는데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지면 오우, 쭈꾸미 16마리 갑이 10마리야 올려보세요. 미끌려 미는 거 돌리세요. 아니, 미쳤잖아. 그렇다고 가지줄이 정답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혹만 좀 더 잘한다 이 말이지. 와, 진짜. 와, 대사리 때는 선장님 포인트가 좋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해. 손맛은 좋아요. 내가 진짜 쭈꾸미 낚시 와서 이렇게 손맛이 좋을 줄은 진짜. 쓸님 안녕하세요. 내일 출전인데 10% 쓰면 맞을까요? 일단 느 보셔야지. 저도 살이 전날인데 18호 쓰고 있습니다. 선장님 권고사항은 14호인데 봉돌은 무시 한물 두물일 때도 물 잘 가는 데는 잘 갑니다. 물 잘 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 줄을 잡아도 내 원줄이 조금 늘어져서 생기는 그 라인이 생기는 거. 그런 데는 수심 깊은 데죠. 30-40m권. 그런 데 가면 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줄이 많이 떠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가급적이면 물이 느리다 그러면 12호부터 준비를 하시고, 물이 좀 세다, 물이 잘 간다, 6물이 살이잖아요, 7, 8, 9물, 10물까지도 봉돌은 좀 무겁게 16, 18, 20호 이 정도 준비하시고, 물이 굉장히 많이 느린 날이다 그럼 12, 14, 16 뭐 이렇게 20호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25호부터는 내 손이 느낄 수 있는 그 제로 무게, 기준이 되는 무게, 빈채비의 무게, 그게 든든해집니다. 그 20호까지는 빈채비의 무게, 내 손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온다. 오, 야, 가비도 잘 나오죠? 다물만해. 짠났고 진짜. 야, 나 가비 벌써 두 자리야? 아이씨, 어복되었나? 혁이 아버지님, 쭈낙 재미 없어요. 제발 쭈낙 인구 좀 줄어들어라. 예약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쭈낙이 왜 재미 없어요? 제일 재밌는 게 쭈갑이지. 줄어들 턱이 없어요. 오우, 누나가 끊길래나 그랬더니 바로 오죠? 허허, 야, 그래. 시마리 방생한 것보단 조금 크죠? 오우, 누나인지는 잘 모르겠어. 오우, 누나인가? 오, 가슴이 막 떨리려고 하네. 오호, 좋아요. 어? 계속 나와. 누나, 예, 갑오징어 누나예요. 너 애자 선호한데 주변에서 자꾸 궁시렁궁시렁 애자 가지줄 방송 보고 기운 내서 군산 출처 장원했습니다. 크으. 와, 가비가 쌍거리도 나와. 와, 나 저 또 가비야. 야, 흥분되네 이거. JH님, 릴은 어떤 거 쓰시나요? 이거는 핑크하고는 도요 라그나 낚시의 진심 사장님한테 협찬 받아가지고 대리금 튜닝을 했습니다. 기어비는 6.8:1, 무게는 파워핸들 교체하니까 209g이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부가르시아 네오 SPH. 희민수님, 몇 시쯤 피딩이었나요? 저는 포인트 도착하고 6시가 다 돼가니까 어스무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피딩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잘 먹은 애기는요, 스매시 이카엣지 애기입니다. 이렇게 컬러 이렇고 틴셀 수염 있고 훅에 축광 작업이 돼 있어요. 우리 딴 데 쳐다보다가 여리여리님, 달봉님 말에 용기를 얻어 드래곤 튜닝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안 되시면 그냥 볼트 남는 거 그런 거 쳐. 오호, 가비였어. 확실히 담을만 하죠. 사이즈 괜찮아. 오씨. 야, 이카했지. 가비도 잘 붙네. 작나? 어? 그래, 느낌이 이상하더라. 그래,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자식. 너는 손맛만. 자, 2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낚시초보님, 내 말이라고. 자, 어후. 자, 여러분, 홍원왕 팬텀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원으로 오세요. 와, 사이즈도 큰데 마리수도 잘 나와요. 자, 봉돌, 블랙 봉돌 18호 쓰고 있고, 단차 5cm 주고 있고, 애기 스매시 이카엣지 이거 쓰고 있습니다. 춘식이 영리 갑오징어 하자고 난립니다. 아, 제수씨 생각하니까 또 아빠 미소가 지어져서 이거 또 흐뭇하구만. 그러다 보니까 또 쭈꾸미가 한 마리 올라오고. 취한다. 어? 제가 앞에 어묵탕 준비했으니까 오셔가지고 하나씩 가져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감사드립니다. 아우, 좋다. 아우, 너무. 아우, 맛있다. 뭘 써볼까? 아, 케이브라 수박 고추장. 로테이션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갑오징어가 너무 잘 나와. 얘는 파랑색 고추장인데, 후기 케이브라예요. 어우, 아침에 가비까지 섞여 나오는데, 눈 돌아가더라고요. 오, 오, 담을 만한 거 나왔어. 이야, 씨. 자, 애기가 이걸로 계속 나와요. 미치겠어. 오, 야, 그만 써, 암마. 우와. 그래, 밑에 죽은 게 있어.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담겠습니다. 와, 크다, 진짜.
50개인데 벌써 이 큰 지퍼백에 이거는 좀 더 담아야 될 것 같아. 이따 나중에 물이 맑으니까 핑크 그린 이거를 밑에다가 달고. 자, 오, 사이즈가 그냥 이러니 50마리만 잡았어도 망이 어마어마했지. 한 마리가 더 왔네요. 애기도 좋고 진짜 물이 맑으니까 축광, 케이무라 둘 다 잡은 것 같아요. 단차와 똑같은 가지줄 이 채비가 한 마리를 챔질을 했는데 설 걸려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한 놈이 똑같이 내려와서 훅 근처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 새날개님이셨구나. 자, 보이시죠? 요거 요거 가지줄을 이렇게 하면 후끼리만 안 만나게 어긋나게 하면 쭈꾸미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 왜냐면 애기가 따부리니까. 형님 제주도나 남해 시베골 가보시면 정말 대포할 만한 거 경험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큰 놈은 축구만 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 그런데 작은 놈도 있어요. 작다. 아이고 씨 방생인가? 와 진짜 크다. 이거 한번 떠봐? 천천히 감으세요 그냥. 이야 씨 와 진짜 이건 뭐 와 씨 다 크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봄에 뭐 좀 그럴 때? 그럴 때가 좀 더 사이즈는 큽니다. 계속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조항이 힘들다. 근데 와 진짜 어제는 더 잘 나왔었대요? 그거 얼마나 잘 나온 거야? 확실히 윤달 영에 있긴 있는. 예 형님 절기는 속일 수 없으니 갑오징어도 11월 늦게까지 나올 겁니다 얘기했는데 평년장만 못하다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늦어졌을 겁니다. 약 한 달 정도 물고 있었는데 챔질을 늦게 한 건지 왼손으로 로드를 잡다가 물 마시냐고 잠깐 봤더니 어? 그렇지 그래야지. 자자자자 수박 고추장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박 고추장 바디 훅 UV입니다. 갑오징어 잘 물죠? 저기 못 잡아도 될 것 같아. 쭈꾸미 갑이 이렇게 잘 나올지 진짜. 사춘기라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는데 뭐라? 막판에 조금 했네. 하, 사이좋게도 나온다 진짜. 어휴 따박따박 나옵니다. 따박따박 크다. 챙겨온 것도 16, 18, 20호 챙겨왔습니다. 무시가 돼도 제가 저는 무시 한 물 두 물에도 봉돌을 무겁게 쓰는 녀석이라. 아따 애들이 쭈꾸미가 힘이 센 크니까 힘이 엄청 세. 태양님 애기 하나 뺐네요. 어우 예리하십니다. 저거는 애기 두 개 세팅했고 애기 두 개 세팅했고 이거는 가지줄 하나만. 아까 약간 소강이가 와가지고 가지줄 하나 했는데 또 따박따박 나오네요. 바다로 간 지인님 계속 가지채비로만 하시는 거죠. 가지는 맞죠? 아침에는 이걸로 가지를 더 짧게 단차 5cm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일조량이 좀 받쳐주는 것 같고 들물인데 뭔가 상황이 바뀌었겠거니 해가지고 가지를 길게 단차를 좀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저기 그 가지 두 개. 와 쭈꾸미 크다 이거. 이야 이건 뭐 아, 거의 여기서 보여드리나 마나지. 어허 이건 가비 같은데 아닌가. 오우 맞췄어 맞췄어. 자 오우 갑이 40개? 최짱구님 로드에 손가락 끼는 게 있네요. 보통 권총 손잡이 트리거 이 앞쪽에다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거 바로 뒤에다가 했습니다. 로드 키퍼입니다. 로드 키퍼 새끼 손가락을 여기다가 이런 고리가 없으면 퍼핑거 파지가 쉽지 않거든. 근데 새끼 손가락을 끼워 넣으면 강제로 퍼핑거 그립 안정적인 이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 오 설명 드리려고 왔다가 한 마리가 물고 있네. 삐 하더니
요거 봐라, 이거 챔질했더니 바로 한 마리 있죠? 또 크다. 현재철님, 팬텀호 자리는 추초, 예, 기본 추첨이십니다. 고기는 바다에 있다. 우리 안 나올 때 좀 식사 좀 하겠습니다. 예, 어이, 고맙습니다. 배춧국, 찬. 제가 무슨 낚시를 하죠? 샤마니즘 낚시를 하죠. 고시네, 많이 잡겠어요. 어떠, 고기 엄청 시원하네요. 그냥 계속 늘어나타는 거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20kg 나오지. 20kg, 말이 20kg지, 진짜. 못 들어가고. 와. 채비를 바꿨어요. 채비는 기존 기성채비 20cm 이거 반차주고, 가지를 50으로 바꿨습니다. 오우씨. 버프 아니면 햇빙 영화 같죠. 복장님, 아, 낚싯대 핑크 담을 만한 사이즈. 갑이네요 또. 와, 덜컥거리는 건, 살몽고기님, 덜컥거리는 건 제 생각에 가지줄에 애기가 원줄에 걸려있다거나 챔질할 때 강제적으로 풀리면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그냥 덮치니까 채비는 흘러가고 있는데 덜컥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기님 의견 주셨으니까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는 뻘색인데? 낚시 3시까지 하시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헌장님 마음이시지? 자, 2단 채비를 바꾼 이유가 둘 중에 바늘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 하나가 보조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2단 채비로 바꿨습니다. 덴박이 안 빠지죠? 어? 자, 완전 계란이죠? 뒤에 사장님께서 자꾸 물 만다고 하시니까 가비가 있어. 어? 왜 가비가 자꾸? 와, 쭈꾸미구나. 갑이면 엄청 큰 놈이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어휴, 와, 크다, 커. 밑에를 그걸로 줬어요. 쭈꾸미일까, 갑일까? 오, 작지만 계속 나오네, 갑이가. 따박따박. 이거 그냥 쭈꾸미가 사이즈가 크니까. 뭘 내려? 갑이 3연타. 아야. 와. 이제 선장님 들어가실 생각도 안 하세요. 전투로 유명하다고 하시더니. 4시 반입니다, 지금. 예, 예. 버퍼가. 그쵸. 예. 끼고 하긴, 선장님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좋아서 오시더라고. 시청자님들 그때 대화, 카톡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쭈꾸미가 왜 이렇게 커요, 진짜? 알쭈야, 알쭈. 사이즈가. 와. 이게 평균치야, 이게. 오늘은 좀 작은 거, 어제는 엄청 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유, 오늘도 엄청 큰 거 많이 나왔어요. 어, 릴링을 하는데 뭐 갑오징어 싼 거인 줄 알았어요. 쭈꾸미가 문어예요, 문어. 참동은 8시에 들어요, 저녁 8시. 아, 두물, 새물까지 보니까는 물때, 도움은 어차피 물때 봐야 되잖아요. 아, 아니, 4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요. 잠은 언제 주무셔? 잠만은 저로서는. 아침에 핫식스, 홍삼 뭐 이런 거 다 때려 먹었어요. 전투낚시. 예, 계속 때려 먹었어, 계속. 을 하고 타고 계시고. 어. 이제 젊은 여자. 아, 어쩌다 한번.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뭐 맨날 만나. 아, 저도 낚시 좋아하니까는 그 마음 알죠. 전날에 잠 못 자고 막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렇죠. 막 그런 마음이 딱 왔는데 막 땡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아, 그분을 왜 안 나와도 땅에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찍는 게 그게 좋다고 막. 그럼. 그러고.
나와서 저도 배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 민물도 하셨었구나. 네. 아니, 말물 되면서 언제 또 나와요? 네. 뜸한 것 같더니. 헐 쉬고 담을 만한 거 나오죠? 따박따박 잘 나온다. 얘기가 다 했습니다, 얘기가. 아직 한 30~40번도 할 건데, 일단 끝나고, 원래 작년에는 사진을 안 찍었거든요, 주황사진을. 네, 근데 올해는 안 찍으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주황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망에다 우선 넣으셔가지고, 사진 먼저 찍고, 들어갈 때, 네, 다시 팩에 이렇게 나눠 담으시면 되거든요. 비즈팩, 저기 지퍼팩은 여기 끝나면 선장실에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우선 낚시하고 계세요. 다른 배는 200마리 넘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서. 아니, 주꾸미 갑오징어 다 합치면 저도. 200마리 넘은 게 아니고. 얼추 되는데? 한 사람만. 5시간 40분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만약에 더 늦게 하실 거면 9월달에 오세요. 9월달에는 뭐 6시 넘어서까지 하니까 9월달에 오십니다. 오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지. 12시간이야 쭈꾸미 낚시에. 와, 배에서 내리니까 7시. 뭐 가비가 드나요? 쭈네. 터덕했는데. 그렇지? 왜 넣자?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어떠? 쌍부리를 올리시네. 집에 못 가겠네요. 해질녘이니까 가비가 붙네. 쭈꾸미가 붙었네. 와, 진짜 사이즈가 크니까 살벌하네 진짜. 나오겠네 진짜. 어, 나온다니까요. 와, 진짜 이거. 선생님 아까 한번 잡으셨잖아. 예. 와, 꺼내도. 선생님, 제 거. 무겁네. 좀 일찍 출항해서 해뜨기 전에는 그 축광 고추장을 넣었는데 잘 먹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선장님께서 그 옅은 그린 그 컬러를 마이크로 방송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핑크 그린을 넣었는데 초반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훅이 축광 훅이었습니다. 중간에 로테이션 한다고 수박 고추장을 넣었는데 수박 고추장에는 갑오징어와 쭈꾸미도 잘 탔어요. 그리고 수박 고추장은 훅이 UV 훅이었습니다. 갑오징어가 많이 비치니까 훅에 UV 훅
장착이 된걸 이렇게 썼는데 골고루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스매시 엣지 액이 이걸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것만 가지고 지참하고 갔던 날이었었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서 속으로는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애기 로테이션을 하는 그런 낚시꾼이니까 스매시 엣지 액이도 큰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